최고의 임팩트를 위해 헌마는 샤프트에 주목했다. 세계 최초 8축 샤프트로 임팩트를 압도하다. 헌마 베레스 S03 탄생. 포맷으로 갈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가 출전을 할지도 아직 좀 불투명한 상태고요. 물론 출전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습니다. 올림픽 가서 뭐 운동선수로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면 정말 스포츠인으로서 금메달리스트라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나가고 싶고요. 정말 목표를 두고 지금도 염두를 해두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첫승하고 올해 또 우승하면 정말 해마다 우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모든 면에서 향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숏게임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버 뭐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아이언을 칠 수 있고 조금 더 가까이서 버디 포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돌아서 쉬는 것도 마사지를 염두해두고 스케줄을 좀 짰고요. 지금 다음 주부터 있을 대회 2주를 하고 그다음에 한 주를 휴식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쉘 휴스턴 오픈을 하고 다시 마사지를 갈 겁니다. 2012년도에는 마사지를 그 전주에 휴식을 좀 가지고 시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이 좀 많이 왔던 것 같고 너무 코스를 많이 치면서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오히려 또 시합에 쓸 수 있는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사지 전주에 시합을 할 겁니다. 할 계획이고 제가 한번 해본 결과 그래서 뭐 마사지는 그러더라고요. 어거스타 코스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코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고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고요. 동양인이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메이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라프가 많이 없고 정말 존경하는 아이샷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올해 마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